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배우 최원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자오띠업띠용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대배우를 따라서 그냥 외우시기만 하면 돼요. 외우기만 하면 한국말을 잘한다. 아주 쉽죠? 자, 두 번째 수업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상황이냐? 다른 사람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당에 갔어요. 우리 뭐 먹을래? 밥뭐 먹을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떤 표현을 사용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을레오를 사용해요. 을레오가 뭐예요? 허이 이 기은 꽝의 칵이죠. 그래서 뭐밥 먹을래요? 아니면 뭐 오늘 햄버거 먹을래요? 피자 먹을래요? 이렇게 을레오를 많이 사용해요. 근데 이 을래요 말고 좀더 예의 있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으면 어때요입니다. 으면 어때요? 자,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으면 네오티 어때요? 대나 네오람유 대나이티 대나와 으면 어때요입니다. 오케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으면 어때요? 으면 어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한국 친구와 식당에 갔어요. 한국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뭐 먹을까요? 우리 뭐 먹을래요? 이렇게 허이 기언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해 보세요. 우리 비빔밥 먹으면 어때요? 우리 김치찌개 먹으면 어때요? 식당 말고 이제 다른 상황에서 이 문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말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내일 주말이에요. 그래서 친구가 야, 우리 주말인데 여행 가자. 어디 가고 싶어? 이러면 우리 다낭에 가면 어때? 아니면 뭐 우리 뭐 할롱베이에 가면 어때? 이렇게 으면 어때를 사용하는 겁니다. 으면 어때? 허이 기은이죠. 꼭 기억하세요.